인천에 이번에 뭐라고 해? 18살, 18년 만에 1억을 주겠다. 애 안 나요. 18년 만에 10억을 준다 봐요. 애를 안 나. 당장 1억이 급해. 18년간 18살까지 1억을 전부 지원하겠다. 그거 타보려고 하다가 늙어 죽겠네. 그거 안 돼요. 일시불. 일시불로 나는 그때 제일 옛날에 20몇 년 전에 3천만 원 주겠다. 그러나면 1억 주자. 그때 1억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3억으로. 또 애 나면 5천만 원. 그럼 나는 갈수록 올렸죠. 그때까지 인구 절벽이 없었어. 근데 나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떠들었죠. 그 자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어느 대한민국에 그때 출산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인구가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1970년대 베이비붐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1990년에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되잖아. 또 2010년에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되잖아. 2030년에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베이비붐이 사라져버렸어. 베이비붐이 딱 사라지는 걸 내가 그때 목격한 자야. 아무도 내 같은 통계를 머릿속에 넣지도 않고 미래를 안 내다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경제가 대한민국에 노인만 남아. 젊은이 다 없어져.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한민족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밑바닥이 흔들리니 북해에서 쳐들어오면 다 도망가버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 신인을 내가 왔다 하니까 미친놈 아니야 저거.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깜깜할 때 오지 밝은 대낮에 오나?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 온단 말이야. 근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건 좋아요. 욕은 욕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라. 알았죠?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 아무리 저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이 청년 청평으로 놀러가자는 이 친구 하나의 게임에 넘어가면은 하와와 아담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죄를 지었죠? 네.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아벨은 목축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맞죠? 왜 피의 제사만 받고 농사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비밀이 내가 옛날에 강의해줬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이게 식물이야 동물이야? 식물에서 나온 걸 하늘에서는 안 받겠다는 거야. 동물에서 나온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 식물 제사. 그 유대인들이 맨날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뭐 그러죠?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야.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두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이지만 앞으로 이슬람은 반드시 신인이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한 못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고 저 사람들이 유대교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요. 메시아가 아랍 땅에 나타난다는 거야. 왜? 유대인들한테 목매 가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가 못 온다.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이슬람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유대인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니까 이란이 이번에 그런 일을 벌리게 된 거예요. 그 이란이 여러 조직이 있지, 테러조직. 그 중에 하나가 하마스예요. 팔레스타인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은 원래 없었어. 없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차지하고 있었다니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덮어씌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슬람의 족속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같은 족속이야. 그런데 거기에 12지파가 있고 파가 갈려있고 이게 아랍 사람이라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전쟁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다 없애야 메시아가 온다. 그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그 싸워 샀는데 왜 가고 있노? 공산주의가 여기 있죠? 여기가 민주주의가 있죠? 언제나 공산주의 쪽에서 도미노가 밀려내려와. 민주주의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모택동이가 요거 하나를 딱 만들었네? 근데 자유중국이 이만큼 54개가 서 있어, 도미노가. 모택동이가 도미노 하나가 있었거든.
그게 그냥 옆 동네를 척척 잡아먹어. 중국 전체가 장개석이가 쫓겨나버려. 어머, 무턱대고 다 차지해버려. 그게 중국 도미노가 일어났어. 그게 공산주의 도미노야. 도미노란 말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도미노에서 중국이 공산화 되는데 오래 안 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월남이 분명히 자유진영인데 그냥 월맹이 공산화 돼버려.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 좀 있으니까 또 월남이 또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퍼붓는데 월남이 또 공산화 돼버리네. 공산주의가 한번 나타나면은 주변 전체가 공산화 되는 걸 도미노라고 그래. 근데 내가 한반도 오기 위해서 내가 1950년에 여기 오기 때문에 남한은 도미노에서 지금 차단돼. 도미노를 막고 있는 데는 신인이 있는 곳 한 군데 뿐이야. 모든 작은 나라는 도미노로 영향을 받아버려. 넘어가잖아. 그런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먹은 도미노도 있긴 있어. 독일이 그래. 어머, 동독이 공산주의잖아. 근데 서독이 동독을 먹어버려. 그런 이변도 있지만 이거는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이야. 그죠?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에 퍼진 속도는 빨라. 자유중국이, 그 거대한 중국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돼. 한반도는 바람 앞에 등불이야. 근데 내가 탁 1950년 전쟁 때 와서 안 왔어. 와서 쏘베라, 여는 도미노 안 된다. 딱 내가 막아서 있지. 신인 죽이면 되겠나? 죽이면 안 되겠지. 신인 매장하면 되겠나? 도미노를 막고 있는 자야. 여러분 총칼이 막고 있나? 도미노가 신인이 막고 있나? 그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 터뜨리나? 블루유 하나 터뜨려놨고 나중에는 잠을 잘 수 없는 걸 터뜨려놓으면 여러분 잠도 못 자. 지금 블루유는 옆에 놓고 잠 잘 잘지. 썩지 않는 우유를 보고도 신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실화탐사라는 건 실자를 내가 왜 이거 실화탐사라고 적은지 알아요? 움직일 동이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정이 있지?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동하는 거, 머무르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움직이는 거, 고요한 거, 이런 고요함 속에서도 팔정도 내가 과연 바로 보고 있나? 내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나? 아,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나? 내가 바른 업을 짓고 있나?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바른 결정을 하고 있나? 이런 여덟 가지를 항상 생각해도 실수의 연속이야. 맞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수가 있어. 마귀가 항상 옆을 포위하고 있어. 이게 에덴 동산인데 이 내가 에덴 동산이야. 옆에 마귀가 항상 기구매에다 대고 야야 저리 가자 저리 가면 좋아. 넓은 길이 저거야. 어머 이놈 이 에덴 동산이 헤매는 거야. 하나는 생명나무고 요거는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구멍 앞에서 그냥 살살살 하니까 두 개 콧구멍도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입이 요거를 가지고 입이 눈치를 보거든. 이 눈과 코가 있는 이유는 입 때문에 있는 거야. 뭘 넣어야 되는지 감시하는 거야 이게. 카메라로 딱 감시해가지고 그 물체를 먹어도 안 되나 분석을 하는 거야. 요걸 분석하는 거야. 이걸 분석한 다음에 입에다 날려면 행동으로 넣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이 카메라가 앞에 있어야지. 근데 장님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뭘 먹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난 거야. 그리고 그걸 눈으로만 봐도 실수하니까 귀가 귓구멍이 있어가 소리로 들어서 확인해 또. 그래 안 그래 양쪽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나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콧구멍도. 근데 요 입 때문에 있는 거야. 입. 그러니까 요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가 제일 가까이 가 있어요. 가까이 가 있다는 코는 마지막으로 그 냄새를 확인한 다음에 입에 넣어. 이게 생명 유지 시스템이야. 이해가죠? 네. 이 유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외모가 그럴듯해야 돼. 블루유가 안 써야 돼. 아, 맞아. 네. 코로 냄새만 맡아봐. 네. 그 다음에 주둥아리를 들으라는 거야. 요게 네. 뭐 하기 위해서, 날름하기 위해서 있는 기계야. 응? 근데 어리석은 자는 칼로리 높은 걸 막 집어넣어. 얘가 뭘 잘못 본 거지. 지방을 막, 그래, 고지방이 되는 거야. 당뇨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실수했어? 요게. 귀로 듣는 정보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의사 정도의 내과 의사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 뭐 음식을 보더라도 이건 뭐가 많아 칼로리가 많아 어머 저 수박은 당분이 너무 많아 이건 적당히 먹어야 돼 이렇게 의사 정도의 기초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가 몸 병신되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때는 이미 와르르 무너진 상태. 내가 온다는 말이 성서에 많죠? 네, 맞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행동에 행동하기에서는 이런 걸 많이 봐. 그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8개짜리가 80개 정도 돼. 그거를 다 알아야 돼. 뭐가 있어요? 이것도 행동을 볼 때? 이거는 불교에서 보는 거야. 육에서는 뭐요? 육에서는 구사도가 있어. 그것도 8개짜리인데 하나 더 붙여놓은 거야. 바라볼 때, 그죠? 사물을 볼 때, 얘는 바로 보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라. 밝게 봐라. 어둡게 보지 마라. 맞죠? 시사명. 항상 볼 시자. 나 뭔가를 볼 때는 얘는 바로 봐라. 얘들은 밝게 생각해라. 바라볼 때는 밝은 생각하고 바라봐라. 그죠? 지금 밤이죠? 밤을 바라볼 때는 밝은 생각이 뭐야? 내일은 아침이 온다. 그리고 밤은 식물에게 꼭 필요하다. 산소 동화장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수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시사명. 밤도 밝은 눈으로 보면 필요한 거다. 어두운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어두울 암자가 해가 있잖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알았죠? 이 어두움을 밝음으로 말아 이 말이야. 뭐이 그 다음에? 듣는 데 있어서. 그죠? 응? 청사청. 뭘 생각해라? 총명하게 생각해라. 그죠? 그럴 때는 사리 분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총명하게 생각해라. 여기는 그냥 바로 들어라. 석가모니는. 이거는 유교고 이거는 불교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명하게 들어라. 말을 할 때는 중심이 있도록 해라. 충. 마음의 중심. 심중. 여기 심이죠? 여기 중이잖아.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들을 때는. 근데 여기는 정우. 뭐 정읍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불교는 약간 어렵게 돼 있어.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근데 여기는 유교는 정확하게 해놔요. 그렇죠? 시사명, 청사청, 언사청. 행동을 할 때는 뭐예요? 공손한 거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손을 생각해라. 행사공. 응?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사사경. 일을 할 때는 뭘 생각해? 하늘에 이것이 바른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라. 경천을 생각해라. 경천. 경천 애인. 경천 애인에 위배되나 안 되나 생각해라. 그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맞으면 되는데, 하늘하고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럼 되나? 아니. 하늘을 공경하는데 사람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가 생각해라. 그죠? 그러면 사사경. 여자를 바라볼 때는 여자한테는 따뜻함이 있는가 생각해라. 여자한테는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한테 혹독하게 했어. 차갑게 대했다니까. 공부 일단 안 시켜. 그죠? 그 벌을 일본 사람한테 36년간 받은 거야. 세상에 남존 여비를 500년을 했어. 500년. 고려시대 때는 여자가 셌어. 여자가 위에 있었는데. 조선시대 와녀는 유교를 가지고, 고려시대는 불교니까 항상 여자가 절에 가고 여자가 불교 믿고 뭐 이런 여성 주도로 사회가 돼 갔는데, 어머 조선시대 오니까 기도 유교가 왔어요. 아, 유학파들이 권력을 잡은 거야. 고려시대는 불교학파들이 권력을 잡아. 시대도 불교학파가 권력을 잡아. 그러니까 종교의 부침이 고구려 불교, 고려 불교, 조선시대 유교 이렇게 나온다. 억불성교 하니까 그냥 유교가 당연히 일어나 버렸지. 불교를 눌러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남존여비가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제사도 못 지내. 뭐 절대 모든 걸 공부 안 시켜. 모르게 다 해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자를 종으로 전략시켜버린 거예요. 종으로. 알겠죠? 그 죄를 36년간 일본 사람한테 가서 혹독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업을 지면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사온, 여자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잘 된다. 색사온, 있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야, 기도, 유교는. 그런데 불교는 여자 잘해주는 말이 있나? 응? 색적 시공. 응? 여자는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공적시제.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괜히 거다 여자를 붙였지만, 색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 색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색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어. 의심스러운 걸 뭐 하라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건 그냥 물어라. 분산한. 그지? 분산한. 분한 마음은 환란을 가져온다. 그지? 분산한. 덕사이. 의심스러운 것은 옳은가 아닌가를 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팔, 이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사, 구사도야. 이 구사도가 정경과 비슷해. 그러면 이런 창조자와 어묵동정. 이 우리가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조용한 거 고요할 때 명상을 한다거나 모든 이 우리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뭐가 있어야 되나? 팔사, 팔사, 구사도, 팔정도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